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하실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투샷은 또 좀 생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입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에이스토리, 에스티팜, 우리기술, CJ 프레쉬웨이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손여루 팀장은 SM, 랩지노믹스, 한전산업, 네이버, LG화학까지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엔터즈를 들고 오셨는데 먼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들어봐야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네, 네, 저는 엔터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번에 블랙핑크가 8월에 컴백을 하겠다는 예정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멤버별 합산을 했을 때 3억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로는 7,500만 수를 가지고 있는 K-POP을 대표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까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가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고 앨범 판매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가 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컴백을 한 이후에 글로벌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티켓 단가라든지 개런티 그리고 투어 규모 같은 경우에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레저라든지 위너 그리고 아이콘 등 주요 아티스트들도 국내 콘서트라든지 해외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핑크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에스파 한번 보죠. 네. 네, 에스파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고자 하는 제작진 네. 의도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게 패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SM 같은 경우는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첫 번째로 하자. 우리 시은 팀장님께서 YG를 첫 번째로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가서 붙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는 싸울 의도는 없지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불끈 쥐고 네, 계신데요. 주먹 불끈 네. 쥐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는 아이유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전 네. 에스파를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좀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 있으면서도 엔터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호주만 열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6월 초반에 단기적인 저점은 왔었는데요. 사실상 YG 엔터테인먼트한테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을 투심 좀 개선시켜줬다는 점. 그 부분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먼저 컴백을 하고 에스파 이제 2집 미니 앨범 이제 걸스 네, 사전 예약했고요. 패키지에 따라서 10,000원 앨범도 있고 11,000원인 앨범도 있고요. 해당 부분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4대 엔터, 이제 하이브까지 껴가지고 4대 엔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과 좀 팬덤의 충성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오랜 업력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어떤 팬덤의 충성도는 SM이 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증한 좀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IP라고 하죠. 무한 IP,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엔터 이제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하반기 실적 네. 개선될 수 있고 SM은 이제 꾸준하게 네. 기관이 5개월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인도 이 걸려서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께서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에스파, 그 S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A스톨인데 우영우 보셨어요? 네, 저 주말에 한 1회로 보니까 4회까지 달려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선택하셨군요. 네, 그래서 가지고 오기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할 수 있다고는 관점에서 가져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면 봐야 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영우의 흥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4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한 흥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광고라든지 웹툰 그리고 PPL이라든지 VOD에 따른 부가적인 수익에 따른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 작품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29일에 닥터 로이어를 이어서 이제 드라마 빅마우스가 방영 예정인데 일단 이종석이 그 주연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종석 같은 경우에는 흥행 보증 수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제작비로만 본다면 200억에서 300억 수준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흥행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32,000원 라인을 돌파를 강하게 하게 된다면 3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콘텐츠 섹터 내에서 투심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OTT 시장 경쟁에 따라서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OTT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토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손 팀장님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가 끝나기를 좀 바라는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휴마시스 말씀드리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일이 없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원수위 두창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 번 더 45일 만에 2만 명대를 넘어가면서 좀 재확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에 그래도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마시스와 더불어서 코로나19 발생 시에 실질적인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그에 따라서 재무가치를 좀 시즌만큼 강하게 가져갔던 종목 중 하나고요. 그 영향으로 이제 무상증자 진행해서 권리가 끝났고 다시 한 번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좀 좋은 탄력도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간 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이제 WHO에서 2차 긴급 회의를 통해서 어떤 확산성이나 치명도를 다시 한 번 더 규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45일 만에 다시 2만 명대, 이제 뭐 토요일 기준으로 뭐 주말 기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시 한 번 더 45일 만에 2만 명대로 돌아왔다는 것이 좀 상징적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선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거리두기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로도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고 중국에서도 일부 도시에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떤 봉쇄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시장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좀 매매가 그치길 좀 바라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말씀해 주셨고요. 6거래일째 상승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저도 바이오 가지고 왔는데 ST팜입니다. CDMO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고 뉴클레어타이드 수요 증가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리고동 그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캐파 확대로 급격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4층 같은 경우에는 내달에 진행을 완료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 증설 라인의 40% 부분은 이미 글로벌 탑3 제약사 중 하나가 선구매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증설하게 된다면 생산량이 2몰에서 6몰까지 3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니까 RNA 치료제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에이즈 치료에 대한 개발 기대감입니다. 이미 에이즈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를 했고 이르면 연내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2상에 대해서 진입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즈에 이어서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해서 만드는 경구용 치료제인데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리고핵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한 뭐 운전, 정비업, 그다음에 검침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안정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실적 성장세보다는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측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영위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전력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어떤 검침이나 어떤 운전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 블랙아웃 사태에 대한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순재 대표님께서 전력 관련 이야기 해주셨죠. 그래서 어떤 7월 3일이었나요? 예비 전력이 굉장히 좀 피크치를 기록했었고 어떤 올해 최대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한전산업에 대한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유럽에서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죠. 어떤 원전 산업을 이제 화석 연료 대체할 수 있도록 어떤 설비를 좀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떤 원전 관련 기술이나 설비 어떤 생산 건설 능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지형적인 문제나 어떤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적극적 우리나라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에 대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렴하게 저점에서 21선 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배틀이신가 봐요. 네,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 종목도 원전 관련 종목이 네, 어떻게 네. 순서를 또 맞췄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술을 가지고 와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중소형 작은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외에서 그린 텍소노미 원전을 잔류시키고 있다는 점만 봐더라도 일단 친환경을 원전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등 뭐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 투자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에너지에 대한 위기를 원전으로 극복해내겠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코라든지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그 공급 전제 조건으로 인증서 취득을 요구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 대장주이다 보니까 수주를 받게 된다면 전체 국내 원전주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도 윤 정부가 앞으로도 원전을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 거의 확실시되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정책주로 꾸준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중장기적인 수혜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핵심 기술인 원자력 감시 제어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어 즉 설비 부분에서 세계 네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종목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네이버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네. 네이버입니다. 우선 뭐 저도 우리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성장성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네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네이버인데 아마 모르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성장주의 가장 기준적인 척도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성장주의 반등 사실 지금 처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월 중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먼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뭐 NFT부터 게임이 강세를 보여줬고 뭐 지금 콘텐츠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그 와중에서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맥점 잡고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전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어떤 반사 이익을 가지고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카카오가 좀 부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네이버가 좀 반사 이익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추세나 수급은 네이버 카카오보다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의 어떤 지속적인 사업 방향성, 어떤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을 하려고 했으나 어떤 매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좀 투심을 악화시켰고 그에 대한 반사익이 좀 네이버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은 네이버 웹툰이나 그다음에 5월 월 이용액이 5조 원을 돌파하면서 네이버페이 성장을 무기로 2분기 바닥 확인 이후에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기관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좀 외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모아가는 관점으로라고 한다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위치 그다음 수급 상황이 아닐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에 또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45% 내림세로 출발했고 현재 시간에는 1%가 더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1.4%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1,421포인트 선에 출발했고 개장을 한 다음에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9%가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엔 1.4%가량 상승력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중국 증시와 커플링되면서 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02%로 반락을 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 0.3%가량 오르면서 7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마지막 종목 알려주시죠. 네, CJ 프레시웨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식자재 유통이나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리오프닝과 식품 가격 상승에 음식료 업종 이제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올 초 대비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그리고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따른 외식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주력하는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구조적인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마진율이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팬데믹에 의해서 피해를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가 빠르게 확장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체급식에 대해서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히 단체급식에서는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보다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일단 외식보다는 단체급식에 대한 사용자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익 사업 부분도 철수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서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고 아래 박스권 라인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면서 CJ 프레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 오늘 부정적인 실적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그래도 픽인가요? 우선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방향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전문가의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들 리스트 픽업을 제가 주말에 진행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해당 이슈가 안 나왔는데 앵커님 말씀해 주신 이슈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리포트는 사실상 뷰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LG화학을 바라보는 뷰가 단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이런 리포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제가 좀 분기별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4분기 한 4월쯤에 말씀드렸고 이제 석 달 뒤인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주말에 집중했던 부분들은 어떤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로 인해 석유화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나 생명과학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우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비유가 나왔고요. 사실상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은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까지 LG화학을 픽을 한 것은 수급적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은 제가 이제 읽어온 뉴스를 보면서 LG화학이 2분기를 토대로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기관은 저처럼 오늘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네.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외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화학 소재나 네. 생명과학 소재로 충분히 네. 좀 하반기까지 반등할 수 있고 네. 주가가 예전에 10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네.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어서 탑픽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탑픽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힘들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되죠. YG 엔터 가져왔습니다. 일단 블랙핑크 컴백 소식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상승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만 8천 원 라인서부터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탑픽 종목 들어봤고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된 LG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다섯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릴 텐데 오늘 좀 악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발목만 담가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기관의 순매도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좀 맥점 잡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매수가 54만 원을 말씀드렸지만 52만 원 현재가로 좀 발목 정도만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50만 원을 잡아왔는데 50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 비중 맞추신 다음에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